근데 승현 씨가 가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자기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문내는 거죠. 자기야, 모두 잘 끝났어. 너도 나도 쉬쉬하면서 자기 애만 받아달라고 하네.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이 여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야? 뻐꾸기 날리다. 지연이 김우남. 수지는 하루 동안의 판매 실적을 분석했다. 새로 구입할 옷의 품목을 메모 노트에 적다가 볼펜을 집어 던졌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했지? 축자 사자 일해서 가게 권리금만 올려주는 거 아니야? 백화점에서 잠시 아동복 코너를 열었을 때도 그랬다. 마진을 많이 남겨도 백화점 측에 높은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장은 당장 후미진 구석으로 밀려났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나 가득 옷이 담긴 매대를 옮겨야 했다. 그야말로 빛깔만 번들르르한 노점상이었다. 하루 온종일 서 있다 보니 오후가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저렸다. 통나무처럼 뻣뻣해진 다리를 고작 변기에 앉아 주무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개인 사업은 시간을 마음껏 쓸수 있고 피곤한 규율 따위 없으니 거저 먹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은 교실에 앉아 잔머리 굴릴 때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누군가 만들어준 규칙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 놀고 싶다고 문 닫고 늦장 부리고 싶다고 게으름을 피우다간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장사였다. 옷가게를 오픈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제때 밥 먹을 시간 없이 꾸준히 손님은 드나드는데 크게 미치지도 남지도 않았다. 돈이 좀 모였다 싶으면 가게 월세 내는 날이 코앞이었다.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와 전기세, 각종 보험료, 통신요금 감당하기도 벅찼다. 게다가 이놈의 똥차는 비싼 기름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수시로 병원 신세를 썼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주연이의 키가 자라는 만큼 학비며 학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제 겨우 전세금 마련했는데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새 차로 바꿀 수 있는 걸까? 수지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때 띵꽁 휴대폰에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서만치 던져놓은 휴대폰을 째려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인간 연락하지 말라니깐 맨날 똑같은 소리 지겨워. 2년째 별거 중인 남편은 다시 합치자고 애걸 복걸이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학벌에 걸맞게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에 말주변도 좋으니 여자들이 안 넘어가면 그게 이상한 거였다. 수지는 남편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서로 크게 꿀릴 게 없는 결혼이었다. 그러나 달콤한 결혼 생활은 폭죽 터뜨리고 웨딩 케이크 자르던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남편은 일찌감치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웠다. 틀에 박힌 일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을 시작했다. 가진 것이라곤 그것 두 쪽밖에 없는 사람이 제 머리만 믿고 일을 벌였다. 친가와 친정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었다. 부동산 사업과 펀더매니저 일은 그럭저럭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부동산 하락의 분위기를 타고 하향세로 들어서고 말았다. 말로만 듣던 깡통 계좌가 생겨났다. 수지는 남편이 거기서라도 멈추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겉모습과 말솜씨를 이용해 돈을 만들고 줄기차게 일을 꾸몄다.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 정육점 식당을 차린다. 카센터를 연다. 수지는 생고무처럼 단단하고 질긴
남편의 고집을 더 이상 꺾을 자신이 없었대. 이제 정말 못 참아 끝이야. 수진이 먼저 별거를 선언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남편한테 아들의 장례를 맡길 수는 없었다. 부모가 소리 지르며 싸우는 주한 모습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들이 아빠의 허풍을 보고 배울까봐 무서웠다. 바람든 무가 제맛을 잃었듯이 마음의 구멍이 난 사람 역시 지상에 발 딛고 살기 힘들다는 걸 수진은 뒤늦게 깨달았다. 띵꽁띵꽁 메시지 알림 소리가 다시 울렸다. 정말 이 인간 밤중에 웬 문자질이야? 수진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두 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자기야, 전화 빨리 못 받은 거 미안. 차 안에 휴대폰 두고 내렸다니깐. 화 풀어. 뿌잉뿌잉. 첫 번째 메시지를 보고 처음엔 남편이 유치하게 장난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내용과 말투가 남편이 아닌 게 분명했다. 다음 메시지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제가 S대 연구소에서 Y대로 옮긴 이유는 S대 학장님이 따님의 수학 과외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가 더 이상 S대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팸 문자라고 판단하고 지우려는데 발신인 이름이 보였다. 둘 다 이승연이 보낸 것이었다. 이승연? 이승연이 누구더라? 낯익은 이름이긴 한데 이름과 인물이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름이 뜨는 걸로 보아서 스팸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최근에 연락처 전화번호에 에어로빅 회원 명단을 입력한 게 생각났다. 역시 거기에 이승연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진 카파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 그 여자 이름이 이승연이지? 이 여자 되게 정신없나 보군. 수진은 이승연의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어이가 없어 웃었다.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작동 방법을 익히던 중 실수한 일들이 생각났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남편 이름 바로 아래 입력된 거래처 사장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어이쿠, 오래 살아야겠습니다. 한 사장께서 이 시간에 소인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능글거렸다. 또 통화가 끝난 뒤 제대로 잠금을 하지 않아 전화를 내내 사용 불능으로 만든 적도 있었다. 내용을 다 쓰기도 전에 도망난 메시지가 날아가 버리는 일은 실수라 할 것도 없었다. 부랴부랴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빙그르는 아이콘과 함께 다 이해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 친절한 답글이 날아오곤 했다. 남의 허점을 훔쳐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을까. 수진은 이승현의 실수를 본 게 그렇게 고소할 수 없었다. 메시지를 못 본 척 내버려 둘까 싶은 유혹이 일었다. 그러나 동네 장사를 하는 한 누구든지 잠성적인 고객이었다. 그래서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이승현이 그녀 남편과 다툰 후 화해 무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슬쩍 등을 두들겨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타인이 건네는 작은 위로가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허풍쟁이 남편 때문에 속 끓이고 장사하며 이런저런 사람 상대하다 보니 터득한 건 동물적인 감각뿐이었다. 수진은 메시지 창의 전화번호로 즉시 답장을 보냈다. 샵 카사블랑카 한수진입니다.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휘리릭 답글이 날아왔다. 아,
한수진 씨,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 돈 벙대는 거 다 뽀록났네요. 우우. 남편이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허둥지둥 답장을 보낸다는 게 그만. 수진은 이승현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듯 했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으로 멋을 부려 주위 사람들을 기죽게 하던 그녀의 콧대를 부러뜨린 듯해 기분이 좋았다. 터치폰이란 게 워낙 예민하죠? 주의하시고 편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이승현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때 수진은 K여승을 위해 상대방의 얼굴에 한 번 더 강펀치를 날리는 권투 선수의 기분을 알 것 같았다. 이승현은 에어로빅 교실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아줌마들의 입방성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S대학 내 수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재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승현은 주로 나이키나 퓨마 마크가 선명한 오리지널 스포츠 브랜드를 입었다. 그게 아니면 최소한 K, 스위스나 레노마, A6 등급의 브랜드를 선호했다. 그녀가 한 벌에 1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데님 바이어스를 듣되 롱 다리로 보이는 돌첸 가바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난 날이었다. 그날 그 제품을 알아본 여자들이 눈짓을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고는 연예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광팬처럼 이승현 언저리를 맴돌았다. 수진은 이제 겨우 몸치에서 벗어났다. 새 작품을 나갈 때 하루라도 빠지면 여전히 따라가기 버거웠다. 어영부영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새라 에어로빅실에서 가능한 한 오른쪽이나 왼쪽 가장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승현은 달랐다. 아무리 늦게 도착해도 당당하게 맨 앞줄로 나갔다. 조금도 우물쭈물하거나 쭈뼛거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가 에어로빅을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래된 회원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 자리를 이승현은 자연스럽게 파고들었다. 그곳은 신입 회원이 멋모르고 끼어들었다가 여러 번 혼쭐이 난 자리였다. 양옆에서 은근히 밀착해 신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수법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1인치의 여유도 없이 꽉 차 보이던 그곳에 언제나 이승현 한 사람이 들었을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였다. 그게 이 동네 아파트 여자들과 비교되는 승현의 차림새와 씀씀이에 있다는 것을 수진은 알 수 있었다. 에어로빅이 끝난 후 이승현은 1층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커피와 빵을 사곤 했다. 수진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 운동이 끝나기 무섭게 센터를 빠져나오는 편이었다. 회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여유를 부릴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승현은 늘 바빠 보였고 진동 상태인 휴대폰이 부르르 부르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 언젠가 수진은 에어로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회원들이 이승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있잖아, 지난주엔 EBS에서 전화가 왔나 보더라고. 대뜸 중학생용 수학교사라고요? 죄송하지만 프로그램 녹화하러 나갈 시간이 없네요. 제가 벌여놓은 일이 여러 개라서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것도 귀찮아 죽겠다는 투로 말이야. EBS 강사면 최고 아니야? 근데 이성현이 그걸 마다하더라니깐. 에구, 누군 좋겠다. 부러움과 신세 한탄이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수학 과외 지도도 한다나 봐. 그래? 우리에 거기 낄 수 없을까? 사승 좀 해봐야겠네. 이승현이 수진이보다 5살 아래 같은 대학 후배인 모양이었다. 수진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 처지가 아닌 게 속상했다. 이승현이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내밀며 걷는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시샘이 났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계시배 앞에서 쩔쩔매는 여자들이 치사한 소인배 같았다. 그게 돈의 힘, 자본이 갖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났다. 어쨌거나 내일 새벽 시장에 가야 하나? 사이즈가 한두 개 부족한 거라면 단골 가게에다 택배를 부탁하겠는데. 수진은 아침잠을 설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맑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 시장 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줄이려 했다. 옷장 사는 한두 개수를 앞서 살아야 했다.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옷의 아이템을 푹푹 찌는 여름에 미리 알아 구매해야 했다. 인기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입는 옷도 꼼꼼히 살펴보고 찾기 전에 구입해 놓는 센스가 필요했다. 수목 드라마 사랑한다의 지강이 아이템이 어떨까? 니트 속에 블라우스나 셔츠를 매치하면 니트를 자켓처럼 활용해서 연출할 수 있을 거야. 맥시 드레스 위에 짧은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연출하는 것도 괜찮겠지? 상대적으로 다리가 길어 보일 거야. 유행할 만한 물건을 미리 고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럭키 아파트 일대에 사는 3, 40대 미시족을 타겟으로 하면 절반은 성공이었다. 그나마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하는 일은 창조적인 행위 같아 흥미로웠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재고품들을 처리하는 일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수지는 탁 소리가 나게 메모노트를 덮어버렸다. 이성현을 떠올리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하찮게 느꼈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도 몇백을 번다는데 어떤 일이고 쉬운 게 없겠지만 수지는 제 자신이 학력과 노동력에 비해 터무니없는 대가를 받는다 싶었다. 명품은커녕 값비싼 운동복은 살 엄두조차 못 내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양쪽 어깨가 늘어지도록 옷보따리를 메고 새벽 시장을 다녀오면서도 자기 일에 만족하던 수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울적했다.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는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다. 수진은 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케이블 방송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다. 새벽녘에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수진은 잠결에 스위치를 꺼버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주현이한테 빵과 우유를 갖다 준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학교에 보냈는지 모르겠다. 깨어나니 9시 40분이었다. 10시 정각 에어로빅 시간에 맞추기 틀렸다. 새 작품 시작하는 날이니까 뒤늦게라도 나갈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가게 문을 일찍 열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보름 전에 사간 큐롯 팬츠의 허리가 작아서 밖으로 오겠다는 것이었다. 거지 같아.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는 기껏 옷타령이야. 저녁 한끼 굶어보아. 그땐 옷이 헐렁했었다고 투정을 부릴걸? 백화점에는 고객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정말 성가셨다. 그들은 제철옷을 구입해 여러 번 입고 난후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생떼를 썼다. 귀금속을 몸뚱어리에 실컷 끼고 다니다가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반품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웃으며 고객을 왕이라고 떠받들어야 하는 백화점의 기본 수칙을 100% 역이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올릴 사람은 백화점뿐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에도 수두룩했다. 수지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휴대폰이 진동으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여러 통 들어와 있었다. 대부분 에어로빅 회원이었다. 내가 오늘 결석한 걸 잘도 알아차리네. 수진은 존재감을 확인받는 것 같아 기분이 괜찮았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좀 엉뚱했다.
럭키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았느냐, 거기에 실린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묻고 있었대. 누군가는 수진이 S대 출신인 걸 아는데 S대 8485학번 명단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대. 무슨 일이람? 재개발 재건축 문제 말고 새로운 이슈가 생겼나? 한강변을 끼고 있는 럭키 아파트는 낡을 대로 낡았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재개발에 떠밀려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고 물이 줄줄 새지 않는 한 집수리는 유보 상태였다. 오래전부터 럭키 아파트를 눈독 들이는 건설업체가 많았다. 그래서 한동안 재개발이네 재건축이네 줄다리 하느라 시끄러웠다. 조합장이 몇 번 경질된 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인터넷에 아파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움직이는 모습과 조합장 재선출 및 건설사 선정 과정이 시시각각 올라왔다. 민감한 사안에는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예전보다 일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일일까?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수진은 한길 건너 고층 아파트의 아슬한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았다.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새로 들어온 옷을 어떻게 디스플레이할까 구상하고 있는데 송 여사가 불쑥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군대 가고 딸은 필리핀으로 유학 보낸 뒤 취미 생활을 하며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기는 여자였다. 수진의 숍에서 철마다 한두 벌씩 옷을 구입하는 단골인데 마냥 주저앉아 수다를 떠는 게 흠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송 여사가 커뮤니티 소식을 물고 왔다. 한 사장, 가짜 선생 얘기 알지? 아,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운 게 그런 내용이었나요? 전 요 며칠 친정에 다녀오느라고 컴퓨터도 못 켰는걸요? 난리도 아니야. 벌써 리플이 수십 개 붙었어. 송 여사는 본인이 직접 화제의 뉴스 글이를 전해줄 수 있어 신이 난 듯했다. 무슨 일인데요? 수진은 마네킹 팔을 니트 속에 넣으며 송 여사의 기분을 맞춰줄 겸 건성으로 물었다. 완전히 엉터리 학력으로 고액 과외를 한 거지. 그 여자 거짓말에 속아서 애를 맡겼던 극성 엄마들 단단히 뿔났어. 송 여사는 아이 없는 여자들 자잘하게 신경 쓸 일 없어 좋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자식 사랑을 입에 달곤 했다. 수진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아이를 맡기면서 그렇게 몰랐대요? 이 동네 엄마들 보통이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참, 한 사상도 운동 계속하고 있지? 그 가짜 선생이 우리 스포츠 센터 회원이래? 어머, 에어로빅 회원인가요? 그건 아직 몰라. 곧 밝혀지겠지 뭐. 수영, 요가, 헬스, 에어로빅, 댄스도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같은 종목이라도 시간대가 다르면 전혀 몰라요. 마사, 우리 수영 회원도 물속에서만 서로 알아봐. 수영복이랑 수영모 벗으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니까. 그 말이 뭐가 그리 우스운지 송 여사는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요란하게 웃으댔다. 수진은 수영복을 입은 채 볼록한 배를 들여넣느라 숨을 참고 있을 송 여사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두 사람이 한참 웃고 있는데 유리문 밖에서 덩치 큰 여자 둘이 코디된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관심을 보였다. 수진은 불어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자 송 여사가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일어섰다. 벌써 가시려고요? 여사님께 어울릴 멋진 상품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수진은 송 여사 등에 대고 꾸벅 인사를 했다.
말 많은 여자 비위 맞추며 방긋방긋 웃는 일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육체 노동보다 더 피곤한 일이었다. 두 여자 손님은 자켓, 바지, 티셔츠 등 온갖 종류의 옷을 입어보며 수선을 비웠다. 손님, 카키 브라운이 참 잘 맞으시네요. 이 컬러 아무나 소화 못하시거든요. 앙드레 김처럼 환타스틱이니 뷰티풀, 그레이트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가진 말로 비위를 맞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보기보다 까다로웠다. 이건 사이즈가 안 맞고 저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어울리지 않고 또 너무 패셔너블해서 소화하기 힘들겠다며 도리질을 했다. 그러더니 산책 나왔던 길이라 지갑을 안 갖고 나왔다고 변명을 하는 거 아닌가. 여자들은 다음에 꼭 들리겠다고 입에 발린 인사를 하고 나갔다. 수지는 홀딱 뒤집어 놓은 옷들을 보자 열이 받쳤다. 옷은 하나도 사지 않은 돼지들 주제에 혹시나 하며 진열된 옷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둘 이상 들어와서 수선을 비울 때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않았지만 또 모를 일이었다. 예전의 옷과 같이 코디에 놓은 소품이나 움켜쥐면 한줌 정도인 블라우스 같은 걸 도난당하곤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수진은 구겨진 옷을 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한수진,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같았음 한성질하고도 남았지. 문득 송여사가 던져준 말이 생각났다. 수진은 머리를 식힐 겸 아이스티를 한 잔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곧장 럭키 아파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커뮤니티의 대문에서부터 왠지 모를 열기가 느껴졌다. 최신 글, 가짜 가외 선생을 고발합니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그 아래 댓글이 30개 정도 달려 있었다.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어는 지킴이었다. 글은 A4 용지 절반 가까운 분량이었다. 지킴이는 먼저 내 아이의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올인하려는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의 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 아이들 교육에 제일 먼저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며 너무나 불투명한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가 글을 올린 핵심이었다. 이렇게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의 여린 마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인류대학 출신인 양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춤형이다 소수정에다 하는 명목으로 학원의 10배 이상 고액을 챙기고 있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초조했다. 왠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았다. 가짜 선생은 외제차를 굴리고 명품 옷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을 하고 다닙니다. 본인이 명품이 아닌 것을 감추기 위해서겠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 여자는 가짜 학력과 허위 경력으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침을 꼴깍 삼켰다. 학부모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선생한테 비싼 돈을 지불하며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계속 맡기시렵니까?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얼음을 와삭와삭 씹어댔다. 탐정소설을 읽을 때처럼 미리부터 결과가 궁금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답글을 앞쪽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았다. 너무 황당하다. 놀랍다. 대박이다. 라는 감탄사는 물론이고 그년 간땡이가 부었네. 당장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우리 권리는 우리가 지킵시다 등
언성을 높이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여러 사람이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이며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밝히라며 흥분하고 있었다. 설마 내 아이의 손생은 아니겠지. 그렇게 믿고 싶으면서도 미심쩍어하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했다. 동네 사랑방 같은 기능을 하던 아파트 커뮤니티가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에스테가 무슨 똥개 이름이냐? 네가 에스테면 난 하버드대 나왔다. 뭐 방법은 단 한 가지.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거지. 크크. 수지는 아이들을 스카이로 만들어 답글을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동안 택배로 주문한 물건이 왔고 아침에 전화를 했던 여자가 와서 큐롯 팬츠를 교환해 갔다. 티셔츠 두 장, 바지와 원피스를 한 벌씩 팔았다. 손님과 대화를 하고 물건을 팔면서도 수진의 관심은 온통 커뮤니티 내용에 머물러 있었다. 수진은 놀이공원 미로찾기에서 마지막 출구를 남겨놓은 순간처럼 조바심이 일었다. 출구를 못 찾으면 영영 미로 속에 갇히는 거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았다. 주연이가 좋아하는 계란을 한 판 샀다.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그것 말고 다른 요리는 없을까? 인터넷의 요리 블로그를 뒤져봐야겠다고 생각하며 H고등학교 앞을 지날 때였다. 학생들 얼굴이 찐살처럼 누렇게 떠있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가는지 대부분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신발을 질질 끌며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전날 막노동을 하고 다시 무거운 몸으로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 일용 노동자 같았다. 생기가 돌고 의욕이 펄펄 넘쳐야 할 청소년들이 때이르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러니 애들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수진은 아들 주연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서두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에어로빅실로 나갔다. 에어로빅 시작하기 10분 전이었다. 다른 날 같으면 자기 자리를 확보한 회원들이 스트레칭을 하며 몸풀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승현께 가짜라며? 진짜 기분 나쁘다. 우리가 그동안 흑개비 장난에 놀아놨다는 거잖아. 이야, 그것만 보았은 사람 속 정말 모르겠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표정한 얼굴을 지었다. 고 맹랑한 년, 만나면 어떻게 혼내주지? 모두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어 강사가 손뼉을 치고 지휘봉을 두드렸다. 실내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에어로빅이 시작되어도 평소와 달리 신명이 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승현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에어로빅이 끝나고 스포츠센터 건물을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수진이를 불렀다. 카사블랑카 사장님. 수진이 가게 옆 건물에서 서울 학원을 경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커뮤니티엔 들어가 보셨죠? 그 여자가 바로 글을 올린 지킴이었다. 에스테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낸 이는 그녀 친구였다. 다른 사람을 통해 에스테 동창의 주소록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역시 수학과에 이승현 이름이 없었어요. 그녀는 수배 명단에 오른 범죄자를 검거한 형사처럼 어기양양했다. 근데 승현 씨가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그게 무엇보다 궁금했다.
글쎄, 휴대폰에 알람 시간을 정해놓고 진동 상태로 전화가 걸려온 척 작전을 썼더라고요. 연구소나 EBS 과학고 같은 데서 온 전화를 받는 척하며 엄마들이 그걸 엿듣게 했어요. 자기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문내는 거죠. 근데 휴대폰 배경 화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혼잣말을 하는 방법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결국 들통이 날 수밖에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성현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이용한 수단과 방법은 꽤 지능적이었대. 엉터리 전화 받는 방법만으로 불안하니까 교수님 운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한테 보내는 문자를 만들어 자주 실수하는 것처럼 2중, 3중 덫을 놓은 것이다. 결국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려들긴 했지만 수지는 잠깐이지만 승현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문제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여자는 따끔하게 맛을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지킴이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넘쳤다. 무언가 큰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걸 내비치기도 했다.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쫓아내든지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지키미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몰라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인사를 했다. 하루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기 전 수진은 럭키 아파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최신 글이 또 하나 보였다. 아이디가 SOS였는데 살펴보니 이승현이 올린 글이었다. 죄송합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무르며 이 글을 올립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못난 저 때문에 우왕좌왕하느라 공부하는 데 피해를 볼까 봐 걱정입니다. 이승현은 우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사죄를 했다. 이어서 자기의 불운한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S대 수학과에 합격을 하고도 대학에 갈수 없었노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인류대만을 원하고 고급품만 선호하는 현실에서 나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짝퉁으로 몸을 치장하고 외제차를 빌려야 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 올린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승현은 고단수였다. 상대방이 묻기 전에 제가 먼저 답을 꺼낼 줄을 알았다. 이승현이 쓴 글은 그 내용을 읽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냉혈인이라고 욕을 들을 만큼 양심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수지는 입맛이 있었다. 벌써 그글 아래 댓글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었다. SOS님, 너무너무 분위기 잘못 파악하고 있네요. 콩밥 먹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심파조 타령을 읊어? 그런 식으로 적당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몇몇 사람이 겁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둘 다른 의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SOS님,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힘내세요. 나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서 당신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SOS님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순수한 피해자입니다. 새로운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폈대. 그럴 때마다 앞장서는 사람이 한 사람쯤 생겼대. 그러면 또다시 편승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대. 오히려 학벌이 좋으면 그저 놀고 먹더라. 열심히 잘 가르치면 되지 학벌이 무슨 상관이지요? 이런 마녀사냥 당장 집어치워. 이소년을 측은하고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대. 마치 이승현은 우리 편이다 하고 두 손을 번쩍 들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대. 아파트 집값 떨어지니 제 얼굴에 침 뱉지 맙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대. 그 뒤에 여기 글을 제일 많이 올리는 아이디 지킴이가 학원 운영자다라는 폭로성 글이 붙었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대. 지킴이가 더 문제다. SOS 실력 때문에 학원 운영에 차질이 있으니까 지킴이가 술술을 쓴 거 아니냐? 당장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 SOS님이 뭔 죄냐? 진짜 실력보다 학벌만 따지는 우리 교육 현실이 문제지. 게임은 끝났다. 이승현의 완성이었다. 수진은 허탈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잘 차려입고 문 앞을 나서자마자 흙탕물이 튀어 새 옷과 기분이 엉망이 된 느낌이었다. 며칠 후 커뮤니티 홈피에 새로운 대문 이미지가 떴다. 맑은 하늘에는 태양이 환하고 새들이 날고 요트가 떠있는 강변을 따라 아파트가 궁전처럼 서 있었대. 그래픽으로 그려진 전경에 럭키 아파트의 로고가 선명했대. 커뮤니티 안은 언제 시끄러운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했대. 지킴이의 글은 삭제되었고 최신 글에는 새로 오픈한 가게의 개업 인사와 광고 문구들 뿐이었다. 이승현 뿐 아니라 몇몇 회원들이 에어로빅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제 아이를 맡겼던 그들은 이승현을 알게 된 에어로빅 자체를 징그러워했다. 아예 발리 댄스나 재즈 댄스 혹은 요가로 반을 바꾸어버린 회원도 있었다. 회원이 여러 명 빠진 에어로빅실은 엄청 넓어 보였다. 언제나 몸을 웅크린 채 가장자리를 찾던 수진이 맨 앞줄로 나아갔다. 앞줄에 서니 월반을 한 학생처럼 어색해졌다. 시야를 가리던 키 높은 건물이 철거된 것처럼 수진은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강사가 수진의 잘못된 스텝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었다. 여태껏 볼 수 없었던 매우 친절하고 꼼꼼한 제스처였다. 수진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늦은 시각이었다. 늘 그렇듯 수진이 그날의 판매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 참이었다. 띵꽁 메시지가 들어왔다. 자기야, 모두 잘 끝났어. 너도 나도 쉬쉬하면서 자기애만 받아달라고 하네. 여하튼 성적만 올려주면 된대. 크크. 이승현이었다. 수진은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쏘인 듯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하늘을 향해 섰다. 남편이 있긴 있는 거야? 설마 죽은 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이 여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야? 수진은 이승현이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는 대로 춤을 추고 울고 웃는 인형이 된 것 같았다. 제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했다. 여름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